주택가격 상승기가 최장 3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무주택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을 노리자니 경쟁률이 너무 높아졌고 기존 아파트는 매입에 나서기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윤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사는 게 가장 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2012년 5월 이후 최고 상승률인 0.4%를 4주째 기록 중이고 서울은 6주 연속으로 0.2%를 웃도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3년 만 전 매매값에 육박한 것 또한 부동산 불장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4억 4,156만 원으로 2018년 1월 평균 매매가인 4억 467만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택 청약 경쟁률도 치솟았습니다. 실제 올해 평균 청약 경쟁률은 111.41 대 1로 지난 2017년 평균 12.59 대 1과 비교하면 약 9배가량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승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열린 한국개발연구원 부동산 포럼에선 2에서 3년간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집값 급정론과는 반대로 집값 상승 시그널이 이어지다 보니 무주택자들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기존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주택 청약은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청약 가점과 보유 자산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영끌을, 그러니까 좋은 동네에 영끌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지 않거나 이렇게 양극단의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리적 입지가 내가 출퇴근하는데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무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심지에 기다리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69점 가까운 점수, 다대나 특별공급 점수 한 70점 전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추첨제가 생겼다고 해도 이제 2자녀 이상. 내 집 마련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윤석진입니다.